자, 이제 오른손 스트로크를 배워봅니다. 지금은 오른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이 그려진 음표가,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음표가 4분 음표예요. 여러분들이 4분 음표가 뭐고, 한 박자가 뭐고 몰라도 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배우는 거니까요. 검은 머리에 이렇게 대만 하나 있는 거를 4분 음표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비율을 제가 일단 드르렁이라고 했어요. 드르렁 드르렁 앞에 4분의 4라고 써진 음악에서 오른손 스트로크는 드렁을 네 번을 하는 게 드렁 스트로크를 네번 하는 게 4분의 4 박자에서 4분 음표라고 아시면 됩니다. 지금 말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우리 기타를 잡고 코드를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한 마디. 한 마디라면 여기 지금 한 마디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칸이죠,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나와 있죠, 지금 악보에 보시면. 첫 번째 칸을 첫 번째 마디라고 하고, 이두 번째 마디를 두 번째 칸을 두 번째 마디라고 하고, 세 번째 칸을 세 번째 마디라고 합니다. 코드를 잡고, 드르렁을 네번 쳐줘야지 한 마디를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드르렁을 한 박이라고 아시면 돼요. 드르렁 이네 번이 한 마디인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악보를 보고 계신데 네 마디가 나오니까 한 마디당 네 번씩을 쳐야 되는 거죠. C 코드 잡고 이게 바로 드르렁을 보고 우리는 한 박자 4분 음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그냥 드르렁으로 알고 계세요. 드르렁은 한 마디 네 번을 친다. 드렁, 드렁, 드렁. 다운으로만 일단. 자, 여기 10구만 인디언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 앞에 맨 앞에 4분의 4라고 써졌고, 그쵸? 4분의 4라고 써진 거를 여러분들이 본 순간, 아, 드르렁을 4번 하면 된다. 한 칸에 4번씩. C 코드니까, 앞에 코드가 C 코드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C 코드를 잡고, 아, 선생님이 한마디에 4분의 4라고 써진 건 드르렁을 4번 하라고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한마디이니까 여기에 C 코드로 하나, 둘, 셋, 네 마디네. 그럼 4, 4, 16, 16번 하면 되겠네. 하고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노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에 맞춰서 뭔가 친다기보다는 마디 이 앞에 있는 4분의 4분의 4라는 이 박자표를 보고 일단 개수를 알아내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기타의 반주는 왼손에 코드 알고 앞에 박자표를 보고 자기가 한 마디에 몇번 쳐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타의 반주의 시작입니다.